라온드 지난 이야기. 나 박강진 독립해야 하는데 어쩌지? 야 막동진 집구 아니야? 야 잘됐다 여기 세워서 배양비요. 오케이 콜 이나림데 간반차 연필이에요. 아유 제우드 우리 동갑이니까 말로 차. 그렇게 약간 찝찝한 마음으로 시작된 우리들의 동거 생활 라이프 온 데이 식스. 아 근데 원필이 어디 갔지? 또 혼자 방에 있는 거야? 아, 그 촉사랑 아직도 못 잊었나? 설마 또 크라잉 크라잉? 크라잉 크라잉 아 잠시만 나 대사 하 키워필이 요 꼬맹이 아직 어려갖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안 되겠어. 귀엽다. 예, 형님이 달래줘야겠어. 야 김원필 니 또 오나? 어? 얘 전화 안 돼? 자기야 원필이는 자기가 넌 보고 싶은데 아직 안 먹었어요. 뭐라고? 헐 아 나 너무 귀여워요? 아니야 귀여운 척하면 재수 없지. 왜 재수 없죠? 근데 어떡해 나는 그냥 귀엽게 태어난 건데. 어 그럼 그럼 남들이 너무 귀엽다고 하니까 필이는 힘들어. 야 김원필 우리도 힘들어. 니 뭐한대? 아 깜짝아. 아니 니 귀신처럼 울고불고 난리칠 땐 언제고 지금 뭔데 이게? 뭐 그게 뭐 야 그날 우리 첫사랑이 중요했냐 끝사랑이 중요하냐 밤새 토론했잖아. 그거 왜냐고. 그게 뭐 됐다 따져서 뭐해. 원래 만남 뒤에는 뭐다? 헤어져. 헤어지고 또 만나더라도 그 다음엔 뭐다? 또 헤어져. 그래 사람은 결국 혼자다. 그러니까 김원필 니도 니 미래도 됐다만. 그럼 나도 혼자가 되기 위해 이 방을 나갈게. 잘 가. 나도 혼자 하고 싶다. 응, 나간다. 잘 가고. 그럼 나도 이만. 끽 철컥. 에? 다 나가? 나 혼자 있어? 아유 심심해. 아유 심심해. 심심할 땐 인스타. 아, 나 방금 너무 귀여웠나? 근데 어떡해. 나는 그냥 귀엽게 태어난 건데. 띵동오 박덩디니 사진 올렸네. 뜨끈한 바야 든든하게 한 그릇 하자. 그리고 내일은 뭐 먹을까? 내일은 바로 뭐야 밥송진 아까 밥 먹었잖아 또 먹으러 왔어? 그래 내일은 뭐 먹는다고 왜 말을 하도 말어. 아 오케이 이번엔 윤도은이 등등 짝꿍 짝꿍 따따꿍꿍뿡. 아 완전 드바네 드바. 드럼 바보? 응 노노 드럼 바라기. Yeah man Jay. Yo man what are you doing? What's poppin' everybody?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J6. So we're going to listen to this. Okay. 팝에 와 페이드아웃까지 Jay 잘생긴 얼굴을 막 쓰네. 그래 그래 이제 김원필 등판. 이건 마치 사탄들의 세상에 루시퍼의 등장이라. 원필아 넌 뭐라고 올렸냐? 햇살 그리고 너 눈이 부시게 밝은 햇살 햇살보다 눈부신 건 너의 미소. 나는 고요한 눈빛으로 너를 바라본다.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할 이유 그건 바로 너라는 사람. 아니 사랑 아니 사랑 나의 사랑. 이야 라임 요맨 감성맨 시인인 줄. 근데 댓글이 왜 이래? 내 손발 오글탱 완전 오글맨. 누구 김원필 그 해석해줄 사람? 원필아 씻고 자라. 아 이게 이럴 일이야? 그냥 김원필 느낌적인 느낌이구먼. 뭐만 하면 다 오글이래. 옛날엔 안 그랬나. 아, 라떼는 언제던가 나의 그 급식 시절이야.
왔습니다. 아 이제 포달 모으러 가야지. 자, 사이좋은 월드 나의 도토리 월드 오늘의 일기 쓰기.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. 너의 세상은 높고 푸르니 아무리 힘들어도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은 게을리하지 말자. 나도 몰랐던 내 안의 순수한 열정. 강영현 자식아, 네가 내 맘을 알아? 오늘도 나는 너를 하루만큼 더 사랑한다. 어허 꿀팁 아니거든. 영현아 씻고 자라. 아니라고. 아 진짜 왜들 그래? 아 그래 좀 쑥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감정이 솔직한 게 좋잖아. 뭘 자꾸 오그리래. 니들이 내 마음을 알아? 김원필 마음은 알아? 내 감정 내 감성 마음대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나의 감성 시대. 나 그때로 돌아갈래요. 다시 그때로. Yeah.